할아버지 세윤이 왔어요. 할아버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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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? 할아버지? 아, 할아버지 깜짝 놀랬잖아요. 아이, 노아. 이 할애비 죽었을까봐 깜짝 놀랬냐? 아니요, 나 밥 해줄 사람 없어진 줄 알고요. 저 아침도 못 먹었단 말이에요. 빨리 밥 차려주세요. 그래, 그나저나. 네. 아, 오늘 조심해야 돼. 왜요, 할아버지? 어? 아니, 내가 꿈을 꿨는데, 이 집에 홍수가 났는데, 네 할머니는 홍수에 떠내려가고. 어, 무서워. 그리고 네가 물에 빠져가지고. 어떻게 저 죽었죠? 아니, 네가 죽을 뻔한 걸 내가 너를 건지고 내가 대신 죽었다. 다행이다. 제가 죽은 줄 알고요, 할아버지. 할아버지, 저 기분 좋아졌어요. 할아버지, 저 밖에 좀 나갔다 올게요. 아, 어디 가게? 할아버지 좋은 꿈 꿨으니까 복권 살라고요. 난 살고? 누가 죽었다 그랬는데? 짜증나 죽겠어요. 아, 근데 머리가 왜 이 모양이에요? 아, 미용실 갔는데 이렇게 났어요. 아이고, 이건 아니야. 이건 미용실 가운이에요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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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튼 그냥 아유, 뭐 먹을 거 없어요. 배고파 죽겠어요. 아이고, 그래, 그 저기 네. 옆집 명인에서 그 네. 같이 좀 논하고 제가 떡을 좀 갖고 왔어요. 그 떡 좀 먹어. 아, 지금 옆집 영이라고 그랬어요? 네. 옆집 영인에서 떡을 줬다고요? 옆집 영인에는요? 아, 그 한 달 전에 그 일가족이 여행 갔다가 아니 교통사고로 다 죽었잖아요. 아, 한 달 전에 갖고 온 거. 한 달 전에. 아, 이거 한 달 전에 갖고 온 걸 어떻게 먹어요? 아, 그냥 먹어요. 편식 말고. 먹으라고. 먹으라고. 기가 크지! 먹으라고! 기가 크지! 아니, 아니, 뭐 하시는 거야? 나 밥 주려고 살아있는 사람한테! 나 밥을 위해 아직까지 살아있는 사람한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할머니 진짜 너무하세요. 할머니 괜찮으세요? 팔 괜찮으세요? 밥 풀 수 있겠어요? 이제? 잘할 수 있겠어요? 할머니 정신 차려보세요.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? 오늘이 일요일 아니에요? 일요일은 할아버지가 요리사예요, 할아버지. 아시겠어요? 그래요. 밥 할 수 있겠어요? 이놈의 자식아! 왜요, 할머니? 또 할아버지 또 놀리고, 이놈의 자식. 너 오늘 안 되겠어. 저희가 이놈아 너 반성하게 너 저기 손들고 서 있어, 이놈아. 얼마 더. 아이고, 잘못한 거 아닌데. 아유, 근데 요즘에 이렇게 집에만 들어오면 이렇게 뭐 기운이 안 좋은 것 같아요. 아이,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터가 안 좋아서 그래요. 여기가 옛날 그 6.25 때 있잖아요. 그때 죽은 시체들을 다 여기다가 묻었대잖아요. 아이고, 아이고, 무서워. 할머니, 할아버지. 어디서 이상한 냄새 안 나요? 어디서 시체 썩는 냄새 나잖아요. 할머니, 할아버지, 어디서 시체 썩는 냄새 나요? 시체 썩는 냄새가 난다고요, 할아버지. 손 내려봐. 안 나요. 손 들어봐라. 시체 썩는 냄새가 나요.